라임 프렌즈. 레너드 요원의 미스터리 보고서. 런던탑의 유령. 내 이름은 비밀요원 레너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밝혀내는 미스터리 조사반의 특수요원이지. 그 어떤 사건도 내 앞에서는 실체가 드러난다. 오늘은 상하이에서 보내온 편지를 읽어본다. 레너드 비밀요원님, 저는 상하이에 살고 있는 6살 쯔우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엄마랑 아빠랑 영국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버킹엄 궁전에서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이랑 여왕님과 왕자님을 실제로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아빠가 어제 엄청 무서운 말을 했어요. 런던에 가면 목 없는 유령이 산다는 탑이 있다는 거예요. 목 없는 유령이라니, 전 너무 무서워서 안 가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여왕님과 왕자님은 꼭 보고 싶거든요. 어떡하죠? 유령이 정말 있을까요? 목 없는 유령이라. 런던탑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은 나도 들은 적이 있어. 좋아! 이번엔 런던탑의 유령을 조사해보기로 하지! 레너드 요원, 지금부터 사건을 조사한다. 사건 번호 17-32호. 사건 제목, 런던탑에는 정말 유령이 있을까? 런던탑은 템즈강 북쪽에 위치한 커다란 성이지.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쓰였는데 왕족이나 유명한 정치가들을 가두었다고 해. 많은 사람들이 한을 품고 죽은 곳이기도 하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곳에 목 없는 왕비의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어. 왕비의 유령을 확인하러 런던탑으로 당장 떠나야겠군. 뭘 챙겨가지? 아, 그래! 유령이 나타나면 사진을 찍어야 하니 카메라를 챙겨야겠군. 유령도 이 카메라를 피해갈 수 없을 거야. 이곳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수도 런던이야. 오, 테임즈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군. 비가 오잖아. 역시 영국의 날씨란 소문대로 변덕스럽군. 오, 저 성체 같은 곳이 바로 런던 탑인 것 같은데 일단 저리로 가볼까? 역시 감옥으로 쓰이던 건물이라 담이 높은데 왠지 으스스하군. 왜 이렇게 안이 어두컴컴해? 계세요? 아무도 없나요? 누구시오? 야, 유령이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 너무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장난이 좀 심했나 봅니다. 왕실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런던탑인 줄 알고 왔는데 제가 건물을 잘못 찾아왔군요. 이거 실례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곳은 과거 죄수를 가두던 감옥으로 쓰인 런던탑이 맞아요. 지금은 왕실의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되었죠.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 조사반 비밀요원 레너드입니다. 저는 미스터리한 이곳의 유령 박물관장입니다. 유령이시라고요? 관장님, 참 유쾌하신 분이군요. 네, 유령 박물관장님,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이 런던탑에서 목 없는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엔블린 왕비의 유령을 말하나 보군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답니다. 앤 불린 왕비요? 네, 앤 왕비에게는 아주 슬픈 사연이 있었거든요. 눈물까지 흘리시고. 자, 여기 손수건을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코까지 부실 줄이야. 그 왕비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나요? 앤블린, 그녀는 영국 왕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매우 아름다워서 궁전에 있는 모든 이의 선망의 대상이었답니다. 헨리 8세 왕은 유명한 바람둥이였는데 앤블린에게 첫눈에 반해 첫 번째 왕비와 헤어지고 앤블린과 결혼했죠. 그런데요? 두 사람은 한동안 잘 지냈는데 앤이 공주를 낳으면서 둘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죠. 네? 아니 공주가 뭐 어때서요? 그 시대에는 왕권을 잇기 위해서 왕비는 꼭 왕자를 낳아야 했어요. 그럼 왕자를 또 낳으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헨리 8세는 아주 지독한 바람둥이라고. 앤 왕비는 왕자를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왕은 그새를 못 참고 앤 왕비의 시녀와 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맙소사! 어떻게 그럴 수가! 왕은 이제 앤 왕비가 싫어졌어요. 시녀와 결혼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왕은 잊지도 않은 잘못된 사실을 앤 왕비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녀를 이곳 런던 탑에 가두어 버렸죠. 신하들은 뭐 했나요? 왕을 좀 말렸어야죠. 말렸죠. 그런데 바람둥이의 고집 센 왕이 어디 신하들 말을 듣나요? 결국 왕은 앤 왕비에게 사형을 선고해버렸어요. 아이, 저런. 앤 왕비는 이 런던 탑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거군요. 네, 그녀의 마지막은 비참했답니다. 무시무시한 도끼로 왕비의 목을 그만! 아, 그만! 잘 알겠으니까 더는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 얼마나 아팠을까? 목이 베일 때 그 느낌 잘 알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요, 어쨌든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핑계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앤 왕비의 딸은 훗날 영국의 여왕이 되었죠. 바로 대영제국을 건설해서 영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죠. 아, 자신은 국가와 결혼했다고 한 여왕? 맞아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 런던탑에 목 없는 왕비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군요. 그건 왕비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30년간 일해왔지만 유령 같은 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곳은 유령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곳인걸요. 앤블린 유령 외에도 다른 목 없는 유령들에 대한 소문도 많아요. 아이, 그건 이곳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일 거예요. 누군가의 한 맺힌 죽음이 다른 누군가에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되곤 하죠. 자, 이제 답변이 되었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유령의 소문 뒤에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말씀대로 유령이 진짜로 있을 리 없겠죠? 저 관장님, 저랑 함께 사진 좀 찍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진이요? 네, 오늘 관장님의 설명이 미스터리 해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한 것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자, 치즈 하세요. 찍습니다. 치즈. 치즈. 레너드 요원, 지금부터 사건 결과를 보고한다. 사건 제목, 런던 탑에는 정말 유령이 있을까? 런던 탑에 나타난다는 목 없는 유령은 억울하게 죽은 비운의 왕비 앤 블린에 대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상. 이번에도 멋지게 미스터리를 해결했어. 박물관장님의 도움이 특히 컸지. 아, 맞다! 런던탑에서 찍은 사진들을 한번 확인해볼까? 아, 이게 뭐야!
관장님과 찍은 사진이! 아! 관장님의 머리가 없어! 설마 관장님이? 저는 미스터리한 이곳의 유령 박물관장입니다.